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공의 8단계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올려놓은 거 첫 번째 시간부터 쭉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후속 관리는요, 실내 쌓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후속 관리를 잘 못하세요. 제가 파트너님들 이렇게 보니까 후속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속 관리가 답이 딱 없어. 왜냐면 사람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석세스 때였는지 원데이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지를 반드시 써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강의 중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때 저는 제가 컨택한 파트너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뭐 시어머니 지인이거나 친구의 친구거나 이런데 그분들이 소개해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저 혼자 우리 시어머니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 친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나 혼자 명단을 그냥 나 혼자 쓴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는 A라는 친구랑 매일매일 통화하기 일지에 적어놨고, 그리고 누구와 미팅, 누구 만나기, 미용실 두 군데 가기, 뭐 파일 자료 만들기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거 다이어리를 보면서 스스로를 되게 많이 칭찬했던 게, 야, 애터미 사업한 지 두 달도 안 된 애가 A와 상담하면서 명단 중 C 상대로 연습하라고 얘기해줌 이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저의 다이어리에서 제 상태를 봤을 때 저는 애터미 한 달, 두 달 정도 됐을 때 이미 다른 분들 2, 3년 정도 한 수준이더라고요. 이 다이어리를 보면. 그래서 굉장히 빨랐던 거겠죠. 근데 그 빠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엄마가 사업하는 거 3년을 봤어. 근데 엄청 싫어했어요.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저렇게까지 해야 성공하는구나를 안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해야지만 성공한다를 알아버린 거예요. 대부분은 애용하는데 한 6개월 걸려. 근데 자기 사업했대. 애용하면서 아직 애용자가 아닌데, 애용자가 나 애터미 제품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데까지 몇 개월, 저 1년 이상 걸려요. 지금 솔직히 사업하신 지 6개월,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나는 100% 애터미 제품 전부 다 쓴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전단지 들고요. 전단지도 솔직히 애터미 제품 100% 안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 보면서 체크해보세요. 본인이 쓰는 물건 90% 이상 되나. 5년, 6년 됐는데도 저처럼 애용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사업하신 지 1년 안팎이신 분들 생각보다 애용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완전 애용자면은요, 본인이 일으키는 PB만 한 달에 2, 30만 PB 이상 돼요. 2, 30만 PB가 뭐 그 이상 돼요. 자, 아직 애용자가 아니면 아직 완전한 사업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애터미 사업해요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은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이미지가 이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사업을 하러 나왔을 때 그게 복제가 돼버려요. 복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 너도 옷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잖아. 너도 세미나 안 들었잖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완벽한 사업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 애터미 사업합니다 보다는 저도 애터미 알아보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용자가 되기 전, 시스템에 완벽하게 올인하기 전까지는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나와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되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명단 작성부터 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부터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명단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든다 보면 회원가입을 해주는 그룹, 안 해주는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회원가입을 해준 그룹 중에서도 물건을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두 개로 나뉘고, 회원가입을 안 해준 그룹에서도 물건을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러면 관리의 우선순위. 당장은 회원가입을 안 해도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언젠간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나름.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요, 제품을 쓰는 두 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1순위, 회원가입을 해주면서 제품도 쓰는 사람, 1순위. 2순위, 회원가입 안 하고 제품 쓴 사람. 3순위, 회원가입은 했는데 제품은 안 쓰는 사람. 그리고 제일 우선순위의 마지막, 가입도 안 해주고 물건도 안 쓰는 사람.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후속 관리할까요? 사실 가입도 안 해주고 물건도 안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이런 분들이 C그룹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A, B그룹에 있어도 C그룹으로 갈 수도 있어. 가입도 안 해주고 물건도 안 써줬어. 이런 분들은 일단 저는 문자 관리 무조건 시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회원에게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내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돌리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든 어떤 식이냐면 왜 여러분들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문자 오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뭐 애터미 가이드 누구누구입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문자 보내고 꽃사진 보내면서 오늘 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보내도 되고 그냥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애터미 얘기를 어디선가는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분들 중 내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지인 혹은 뭐 지인이나 뭐 세탁소 아저씨들 자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갈 때마다 단순 노출 효과 뭐 예를 들어서 세탁소 아저씨야 가입 권유를 했는데 거절했어. 당연히 물건도 안 샀으겠죠. 갈 때마다 웃으면서 사라고는 얘기 안 해. 이제 세탁소 아저씨니까 자주 볼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세탁물을 맡기지 않더라도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저 여기 옆에 부동산 오다가 들렸어요.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커피 한잔 드세요 하면서 뭐 애터미 캔커피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애터미 믹스커피 뭐 얼음에 타서 드려도 되고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 여기 지금 뭐 우리 애 데리러 왔는데 아저씨 보이시길래 비타민C 하나 드실래요? 그냥 그리고 가는 거야. 이거 사세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고 그 중에 본인이 좋은 게 생겨요. 그럼 그거 혹시 주문할 수 있어요? 그거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하죠. 비타민C 드세요. 이거 상한버섯도 들어있는 거예요. 유산균 드세요. 우리 애가 이거 먹고 변비 좋아졌잖아. 드셔보세요. 그냥 나는 원래 뭐 잘 주는 사람. 근데 상대방이 막 부담스러워한다. 원래 저는 뭐 퍼다 주는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해. 그럼 C 중에서도 C야. 요런 분들은 살짝 거리를 두고 밀당을 해야 돼요. 그냥 문자 정도만 관리. 내가 문자 보내고 이런 것도 싫어서 차단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차단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제껴. 우리가 지금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데 계속 파. 안 되는데 계속 파는 그 시간에 잘 되는데 찾는 게 빨라요. 제가 조카 돌반지를 할 일이 있어서 금은방에 갔는데 애터미 아세요?까는 가입하라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저 애터미 가입 안 합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뭐 애터미 아세요? 그러니까 가게 많이 온대요. 가입 안 한대.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분은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계속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으면 가시고 시간이 안 남으면 굳이 가진 마세요. 왜?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입된 사람이 없어. 물건 쓰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가입도 안 하고 물건도 안 쓰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되는데 1, 2, 3번이 있다면 4번은 갈 시간이 없어요. 이 우선순위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회원 가입하고 물건 쓰는 분한테 먼저 가셔서 뭘 해야 되냐? 명단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든 다음에 회원 가입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애용자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물건 사, 물건 사, 물건 사 이러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우리가 일반 소비자를 회원 가입시켜서 애용자로 만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애용자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애용인 상태에서 비전을 봤기 때문에 저는 바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단 하나 필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애용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용을 하시는 게 기본. 근데 바로 사업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비전을 보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용자를 만들면서 가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애용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애용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가입비 유지비 없거든요. 가입비 유지비 있으면은요 일단 가입시키면 물건 사. 그럼 뭐 애용자 만드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물건 사니까. 근데 우리는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딱 비전 보고 나오신 분들은요 이거 좌우에 사람 잘 달면 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물건을 안 써. 자꾸 사업할 사람 찾아. 내가 일단 애용자가 돼봐야지 애용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원 가입을 하고 소비도 하는 사람. 근데 이 소비하는 사람 중에 바로 오토 소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오토 소비자가 먼저 된 다음에 애용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먼저 되고 애용자가 될 수도 있고 애용자가 된 다음에 오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사업자가 되시려면 애용과 오토 소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관리 대상이 애용자면서 오토 소비자가 가장 1순위. 아직 사업은 아니야. 사업자는 아닌데 애용자면서 오토 소비자야. 1번. 애용자면서 오토 소비자 중에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1순위겠죠. 뭐 100까지 쓰는 사람 1번, 50까지 쓰는 사람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단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주문하는지 보셔야 돼요. 계보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분이 본인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을 만나러 안 갔대. 후속 관리를 아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기 개보도도 못 외워. 일단 저는요, 마이오피스 매일매일 봤고요. 매일매일이 뭐야? 하루에도 몇 번씩 보지. 개보도 연구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명 달리나. 내가 달았나, 남이 달았나. 그리고 내가 단 게 아니면 누가 달았나 확인하고. 스폰서가 달았을 수도 있고 파트너가 달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파트너가 단 건지 소비자가 단 건지. 파트너가 단 거면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후속 관리하기 전에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관리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정보를 모르니까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명단은요, 단순히 이름만 쭉 써놓은 게 명단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회원가입을 시키고 제품을 전달하고, 그러면 회원가입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제품이 뭐가 들어갔는지, 제품이 뭐가 들어갔으면 재구매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 내가 연락해야 돼요. 제품이 일단 들어간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연락을 하셔야 돼요. 관리. 언제까지? 애용자가 될 때까지. 적어도 이 제품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는 가입 안 해, 가입 안 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입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럼 포인트 발생되는 거는 그냥 제 밑으로 넣을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캐시백 된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보다. 근데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꼭 이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꼭 나중에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 왜 자기 가입 안 시켰냐고. 가입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얘기 했을 때 이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매출을 다 체크를 해요. 지금 산 게 얼마 포인트인데 얼마 포인트인데 이 정도였으면 벌써 수당 한번 받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당이 발생할 정도로 저한테 물건을 사갔다는 건 저랑 굉장히 여러 번 만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지금 피해가는 게 없었거든. 근데 그래도 가입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가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C로 내려가는 거. 아무리 물건을 쓰고 있어도 C로 내려가요. 저는 그렇게 6개월 이상 관리했는데도 가입을 안 한다. 전 그다음부터 택배를 보내요. 제가 직접 가지 않아요. 시간 있으면 가지. 근데 그런 분한테 갈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요,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관리할 틈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 위에 누가 파트너가 나오면 이 사람한테 가라고 하든가. 내가 관리할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관리할 사람이 20명, 30명도 넘어가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전업자들도. 그러니까 부업자들은 더 힘들지. 다 명단 적고, 무슨 물건 들어갔는지 적고, 립스틱도 무슨 색깔이 들어갔는지 적고. 왜?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다음번에 다른 물건을 얘기하지. 근데 지난번에 분명히 샴푸 샀는데 다음번에 가서 또 샴푸 얘기하고 있어. 사겠냐고. 지금 샴푸 쓰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제품이 들어가면은요, 3-4일 안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저희 제품 쓰시고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근데 아직 안 써봤대. 그러면 며칠 있다 또 연락. 그냥 내 얼굴 봐서 사주는 경우는 안 써봐요. 그러다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샴푸로 머리 한번 감아보세요. 머릿결이 다르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쓰게끔. 그리고 혹시나 썼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그냥 반품 환불 다 되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후속 관리예요. 별거 없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5명을 관리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관리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명을 관리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다 있거든요. 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계속 애터미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단순 노출 효과가 있어요. 애터미 문자를 계속 보내.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죠. C야. 근데 애터미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딴 데서 애터미 설명을 들었어. 제가 그렇게 해서 저한테 회원가입이 된 분이 몇 분 계세요. 1년 반 동안 1도 관심 없었는데 딴 데서 듣고. 근데 제가 주기적으로 그 사람한테 애터미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았다면 저한테 연락이 왔을까요? 그리고 꼭 이거 중요한 거. 월말마다 전화기 확인.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화기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회예요. 전화기 뜬 김에 관리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애터미는요, 뭐 1년 동안 매출이 없으면은 자동 탈퇴가 되는데, 애터미 물건을 안 사 쓰시고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지금 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달려있고 포인트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안내를 하고 그래도 탈퇴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딴 데서 거의 가려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경우에 그냥 탈퇴시켜주시고 냅두시고. 근데 의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애터미 가입도 있었어요? 나 안 그래도 애터미 물건 살라고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 왜? 과거와 지금은 애터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후속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사실 되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주로 후속 관리 같은 경우는 상담을 자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상담할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이분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다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신뢰 쌓기가 신뢰 쌓기하고 친해지기가 그 사람하고 사적으로 막 엄청 가까워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친구가 사업자로 나왔었는데 총장님이 친구라도 집에 그 파트너들 집에 부르지 말라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사생활 노출하지 말라고 그게 너한테 독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좋을 땐 너무 좋아.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노출하는 건 좋지 않아요. 신뢰 쌓기하고 친해지게 하라는 게 사적으로 가까워지라는 게 아니라 나는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서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친해서 술 마시고 술 마시다가 막 실수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마이너스야, 사업의 마이너스. 이 사람한테라면 애터미 물건 믿고 살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아는 지인 소개해줘도 쪽팔리지 않겠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깔끔하고 신뢰 있고 성실하고 그런 이미지. 여러분들이 이제 명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반 주부도 있을 거고 주부를 후속 관리하는 방법과 직장인을 후속 관리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직장인들 중에서 프리랜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후속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파트너 사장님들이 질문을 하고 상황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게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후속 관리가 가장 쉬운 건 현장 경험이 많은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같이 관리하기인데 여기서 스폰서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너하고 상담을 잘 하시고 싶으면은요 현장 경험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현장 경험은 어떻게 익히냐? 그냥 밖에 많이 나가서 깨지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절받기. 거절받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거절받기 하면서 그냥 단순히 거절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실패했을까? 성공했을 때 내가 왜 성공했을까? 이 사람들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되고요. 그걸 파트너 사장님한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 노트 무조건 작성하셔야 돼요. 파트너 후속 관리가 또 다르거든요. 파트너 후속 관리와 소비자 후속 관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직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은 소비자 후속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파트너가 나오신 분들은요. 파트너의 후속 관리를 같이 해주면서 내가 또 후속 관리도 따로 해야 돼. 소비자 후속 관리. 왜? 파트너한테만 집중하면은요. 파트너가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 못하면 내 계보도가 끊겨요. 근데 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컨택할 사람을 내가 누군가의 파트너 밑에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랑 같이 가서 현장 일을 알려주는 거지. 내가 지금 오늘 이 사람 회원가입할 건데 같이 가봐요. 옆에서 잘 봐요. 이렇게 하고 같이 가서 내가 어떻게 회원가입하는지 보여주고 이런 게 현장 일이 되거든요. 좋은 스폰서는 그런 스폰서예요. 내가 내 파트너 일을 함께 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 아직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후속 관리를 통해서 애용자가 되고 애터미에 대한 신뢰가 생기신 분들을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월요일, 목요일 온라인 방송을 할 때 초대를 하세요. 집으로. 초대를 하셔서 같이 세미나 듣고 보시고 끝나고 피드백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애터미에서 어떤 것 같아요?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죠? 뭐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애터미를 혹시 뭐 학원비라도 좀 나온 다음에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그 다음 단계가 나와.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제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애터미는 못해, 나 애터미 못해. 애터미 못해를 3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분한테 나도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면 그냥 나랑 같이 다녀요. 애 학원비라도 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애터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나랑 같이 다녀요. 내가 회원 가입해주고 다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다니는 사람을 만드세요. 저도 혼자 할 때 힘든 게 파트너가 있으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파트너가 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잘 안 생겨요. 뭐 관심자가 없어요. 이게 실망할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관심자가 없고 실패율이 높은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한테 필요한 게 상담이고요. 상담은요. 일단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파트너에게 확신을 주는 거. 이 확신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 반드시 되는 사업입니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 파트너가 힘이 빠졌어.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부정적인 말 할 것 같으면 상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파트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몰라. 모르는데 안내해주면 둘이 같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만 있으면 안 돼.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내가 모르면 당당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담 시에 나하고 스폰서의 일이나 그 상담 대상의 형제 라인 일 얘기까지 이 사람한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거를 묻지도 마세요. 스폰서한테. 스폰서가 어련히 필요하면 해줄 거예요. 사실 복제는요. 나를 복제시키는 거고 애터미의 시스템을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의 원본이 나인데 내가 완벽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저 닮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스템을 무조건 복제를 시키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부터 복제를 시키시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사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사업이고 우리의 수입은 시스템 소득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본사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고 사실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뭐 제 개인 브이로그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한 교육 시스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긍정의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센터 목적으로 만든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교육센터예요.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과 각자 자신들의 산하 미팅이나 요런 것과 그리고 본사 시스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바로 에이코어 리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제가 현재 후속관리하고 있는 사례들과 과거에 후속관리한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요런 경우는 어떻게 후속관리를 했고 요런 경우는 어떻게 후속관리를 했고 이렇게 이제 사례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그 사례가 엄청 많겠지만 성공의 바탕의 스페셜 코너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